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복나무 심는 하루를 지나오게 한 것 감사드립니다. 복을 심지 못한 그 용서로 지워버리게 하옵시고 저주와 재앙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복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해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걸 믿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복으로 나와 내 자손이 더 잘되는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내일은 더 도와질 걸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1.1에 거짓없이 이루어지는 정인 될 걸 믿사오며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귀한 의의 빙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오니 오늘도 감당하는 귀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다 이루음을 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참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는 잘 살은 것 같은데 내 자칭 잘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합격이 많지요. 자, 어느 누구가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24시간 나오는 죄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 그러니 그것을 닦다가 보면은 덜 닦아진 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닦지도 안 하고 놔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자꾸 문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나오기 전에 여러분 길에 나와서 오늘 출근하기 전에 세수를 나는 한다고 했지만은 또 더러운 곳이 있을 수 있는 걸 거울로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나는 거울을 잘 봤다 싶으나 또 때묻은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거울로 보게 하는데 거울이 뭐냐? 세상에 만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가 내 거울이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기 싫다 할 때는 내가 문제지. 디도서 1장 15절 내가 문제지. 그게 보기 싫은 게 아니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 사람은 벌써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원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없어. 마태복음 5장 44, 45절이지요. 누굴 한 사람이라도 용서 못하고 비방을 하거나 꼴보기 싫으면 자기가 저주받고 지옥 가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요. 그러면 나는 오늘 그런 사람이 없었는가? 나는 꼴보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이 없었는가? 그게 벌써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고 조상 때부터 나에게 좋지 못한 게 내려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없애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 절만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처럼 이 약속의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상은 지배하고 물질적인 것도 다스리고 전부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도록 오늘 살았느냐? 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여긴 또 없더라도 이 태프가 나가면은 이거 믿으면 되지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노? 글쎄 믿음이 바로 그 길 가는 거요. 그 길을 가는 거다 이 말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귀신들이 발동을 하니까 성령 받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벌로 자기들 마음대로 성령 받는다고 난리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성령 받을 약속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구절 같은 얘기지만은 그 위에 말씀이나 그 밑에 말씀이나 다 요 한 구절 같은 게 66권이 다 들려요.
그거 안 들리게 하는 게 이제 문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면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껍데기부터 속까지 다가 우리 아버지지. 손톱 하나만 깎은 것들고 이거 우리 아버지 어디 공동묘지입니까? 2차 대전이 언제 끝났는데 2차 대전 때 전쟁터 가면서 손톱 깎아놓고 가요. 왜 가서 뒤지면 시체를 못 찾은 게 손톱 그걸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묻어놓은 게 낙골다인이 뭐 어디 묘지에 묻어놨어. 군인들 묘지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거나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손톱도 우리 아버지의 일부는 맞았으나 손톱만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어느 말씀이라도 한 구절만 빼면 생명의 이름이 빠져. 계시록 자 이거 읽읍시다. 한번 찾아 읽어요. 계시록 22장 19절.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하게 하는지 난 모르나 지금도 많은 가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성경 구절을 전부 무시하고 몇 개만 들고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생명의 이름이 빠진다고 지금 말씀해요. 자,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살아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구절 어느 구절이라도 멸시하거나 빼면 생명 속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빠져요. 지옥 간다 이 말이요. 구원 없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자기들 말대로 믿음 없다 이 말이요. 뭐 하나님 지금 기록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급한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냄비에 솥에 물이 셀 때 멀쩡한 데 때워요. 물 새는 부분부터 때우지. 그렇게 급하게 많이 새는 부분부터 때우듯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고 있는 주이다 이 말이야. 언제 제대로 하느냐? 금법에 들어가야 제대로 되지요. 자,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었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는 것은 위에서 이제 말씀한 소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그것이 바로 저주 우리의 저주를 전부 대신했다 하는 소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신약에만 있다 하면은 귀신이요 창세 전에 계셨어. 이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왜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할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들어가요.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족보 찾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는 늘 화평을 이루고 예수는 하나님과의 손잡는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다. 그것도 모르고 읽으면 성경 전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성경이 바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신구약 66권은 따로를 보면 그건 저주받을 자예요. 전부 하나요. 우리 아버지는 손톱만 우리 아버지다. 그건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예요. 발톱만 우리 아버지다. 아니요. 전부 합쳐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66권에서 어느 걸 빼도 넌 지옥 간다. 아버지는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걸 제일 먼저 말씀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하는 그건 100% 귀신이요.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요. 그리스도만이 지도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세 사람 만들어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안 된 사람이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골로새서 2장 8절 전부 영혼을 지옥 보내는 가짜 설교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찾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지구상이 그렇게 가짜들이 난무하면서도 나도 구원 안 받겠나 하는 생각으로 사는 그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줬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세계를 전부 깨우게 하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안 따르느냐 귀신 들리는 자 망한 자들이 방해를 해서 그렇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이었지요.
이제 그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짜인 것이 털털이 나니까 아하 이거 그래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비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래도 예수 그래도 해서 앉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모르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린 봅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설교에 성경에 지혜 지식 없는 거는 하나님이 목사로 인정도 안 했다. 아멘. 지혜 지식 없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한 싹구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5절이 나오고 나니 아멘. 가짜 목사들 지금 팔팔 뛰지요. 아멘. 성경이라 부인은 못하고 아멘. 자기는 그대로 된 적이 없고 아멘. 그게 가짜들이라는 게 덜통이 나니까 팔팔 뛰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지혜 지식에 대해서 설교가 자꾸 이제 나오니 이건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려고 하니 지혜 지식을 알려면 그래도 비밀 모르고는 되질 안 하고 하니까 아하 우리가 전부 가짜 이래놓은 교파가 생겼구나 그래도는 하나 되게 만들거든요. 자 오늘 여기 그래도 예수 밖이요 아니요 이게 굉장한 소리지요. 그래도 예수 아니 바로 믿음 아니요. 고린도후서 찾은 거 읽고 갑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안 쫓아가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안 쫓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러면 어떤 게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족보를 찾아 뿌리를 찾은 거고 마태복음 1장 1절이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설교 못하는 건 그건 족보를 못 찾은 게 전부 가짜 설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야 하나님이 속하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하나님의 상관없는 가짜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한 설교가 전부 영혼을 노략질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는 사단 계획에 안 들어가는 설교는 전부 가짜 설교예요. 하나님 지금 정해놨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골로새서 4장 3절 사단 계획에만 전해라. 하나님 명령이요. 근데 오늘날 복음 전한 다음에 사단 계획에 비밀 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전부 예수 이름 팔아먹고 가짜들이지요. 그런 게 당이나 지가 저들 이름 내려고 돌아다니는 집단이 되고 말았비요. 그러면 그런 자가 전부 초등학문 따른 자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초등학문이 뭐냐 이 말이요. 전부 지옥 가는 유치한 성문. 그런 걸 갖다 신앙생활을 하고 앉은 가짜들. 속에 귀신 들리가 바른 말을 듣길 못하는 가짜들. 그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그런 가짜치고 술, 담배 하나 끊는 인간 없어요. 그래도 밖에 있으면서 지가 술, 담배 끊으려고 해야 안 끊어져. 그래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가야 술, 담배 끊어져요. 그것도 못하고 앉았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세요. 얼마나 가짜인지 몰라요. 왜 나는 성격이 안 고쳤냐? 네 속에 귀신이 안 빠지는데 뭐가 고쳐져? 그 저주 제한기를 못 벗어나고 있죠. 자 갈라디아 4장 9절 초등학문이 대체 뭔가 시작. 초등학문이 얼마나 천해요? 초등학문이 얼마나 천한 학문이냐 이 말이요. 금방 읽고도 금방 그 하나도 모를 정도 그래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요.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는 건 전부 초등학문이요. 천하에 약해 빠지 않고도 안 되는. 그러면 초등학문 따라가는 이 초등학문이 뭐 하는 거요? 쇠가 빠지게 해봐야 그리스도 앞에도 아직 못 온 사람. 갈라디아 3장 23, 24, 25절처럼 믿음 없는 가짜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만큼 가짜라. 믿음도 없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절 걷지만은 이 족보 찾는 그리스도부터 구약 전체부터 신약 전체까지에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구약도 지금 날 위한 거다
하도 가짜들이 구약은 옛날 얘기라고 옛날 방법이다 옛날에 뭐다 계속 하니까 신명기 5장 3절 아이다 지금 너 거다 지금 너 거 이 가짜들아 귀신들아 구약이 아니라 지금 너 거다 지금 너 거 이거는 옛날 밥이다 옛날 밥 아니다 지금 네 밥 사이다 그래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니 얼마나 가짜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 밥사인데 왜 나는 지금 이거 하고 거리가 뭡니까? 역사적인 교훈적인 것밖에 안 되느냐? 네가 가짜라서. 아멘. 구약 전체가 지금 느낀데 마태복음 5장 17절 이 그리스도 예수가 안 들어가고는 전부 가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설교 듣고 돌아다니는 그리스도 없는 설교 듣고 돌아다니겠으니 구약이라고 그리스도 없는 그 가짜를 들었으니 너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고 초등학문을 쫓아서. 천하에 그래도 앞에도 못 온 귀신의 종으로 끝나버렸다 그래 놓고 뭐 신앙생활을 할 끼고 목회할 끼까지 되느냐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 시간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도 똑바로 보려 그러면요 정말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서 나한테 뭘 주시는가가 똑바로 돼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 안 받으면 내 속에 귀신 안 떠나는 거 여러분이 지금은 내 삶이 안 풀리고 삶이 안 풀리는 그런 가짜 교인들이 교회 댕긴다고 지금까지 믿대 믿었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목사님부터 이기 돼가지고 바로 풀어줘야 되겠는데 목사 자기도 성령을 못 받아 내 귀신도 못 쫓은 게 누굴 쫓아게 해주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 되는 것만큼 마태복음 10장 24절 네가 된 만큼 성도들 되게 하지 네가 귀신 들린 거 안 빠지면 성도 귀신 못 빼고 네가 하나님께 성령 못 받았으면 남 성령밖에 못하는 거를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딱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너만큼 된다 그렇게 너 어느 교회 댕기나 너 어느 교파에 돌아댕기면서 어느 목사 믿나 어느 목사를 따라가고 있나 아직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만큼 너 된다 그렇게 앞에선 목사가 가짜면 전부 끌고 지옥 간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이요 그대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자기도 안 되는 게 남되게 한다 거짓말 고마해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 구절이요 지금 한 구절 시간 때문에 좀 줄이다 보니까 합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삶에서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바로 안 돼 있거나 사업이 바로 안 풀릴 때 이걸 되게 하는 길이 하나님이요 아멘. 그럼 뭘 하면 되느냐 그래도 족보부터 찾아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찾아라 아멘. 그렇게 하면 예수 안에까지 가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면은 너 이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를 갖다가 욕하는 건 저주받고 너를 복비는 건 복받는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들은요 우리는 만세전에 택한 백성입니다 너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먼저 택한 거지만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응답받는 게 아니다 바로 거기 로마서 11장 7절 아니요 누가 받느냐 택함 입은 자가 받는다 그렇게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든지 부르심과 택함 입으면 다 된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거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복받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냐 그래도 예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다 그게 누가 주느냐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가짜 교인들은 선물을 받는 믿음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서 믿음 얻었다고 하니 어디서 얻었냐 귀신이 주더냐 이 말이요 네가 만들었느냐 전부 가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믿음부터 먼저 선물로 받아야 그 다음에 믿음 맞다고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바로 믿음인데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사단계에게도 모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가짜나 그것도 가짜고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을 약속도 못 받아본 자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말 시기미 성령 받자고 하는 귀신들이 많아요. 그렇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받아가지고 난리쳐. 왜 그런 열매가 나타났느냐.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가 왜 그러냐. 악의 열매밖에 없느냐. 그러다가 벌써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이 하나 되고 교파 없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분명히 하나되게 하는 띠를 매주는 성령을 줘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 성령도 하나인데 우째서 교파가 있고 안에서
부부지간이 사이가 안 좋고 교회 안에 쑥덕쑥덕하고 다툼이 있느냐. 말짱 귀신 가짜들이다. 아버지가 말씀해.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마태복음 12장 28절 쫓아내야 되는데 나도 귀신이 안 쫓겨나가지고 아직도 기분 나쁘니 좋으니 쑥덕쑥덕하고 있는 귀신에 묶인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성령 받을 약속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착각을 하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안 듣는다. 성령 받은 사람만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게 갈라디아 4장 6절이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 찾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고 있으면 지옥이 나가요. 이 성령까지 약속으로 받은 사람만 그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어. 자, 갈라디아 4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자, 성령을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목사님은 보증으로 준다 안 돼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야는 틀림없이 박무수 야는 지금 내 아들 되기에 맞다. 믿음으로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사단 계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관계 그 관계는 우리가 염려하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100% 사랑받고 기뻐함을 받는 거 다 됐으니까.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 관계만 되면 예수님 하나님 쪽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나만 사단 계계 철저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과의 하나님 관계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났다면 교파가 없고 하나가 딱 돼버려. 부부지간이 하나가 돼. 그렇게 벌써 행동이 항상 기뻐요. 근데 무슨 놈의 목사가 무슨 놈의 장로 권사들이 오늘날 가짜들은 안 기쁘고 이래가 있는 게 더 많아요. 그 참 이상. 성경하고 왜 거꾸로일까? 한마디로 성령을 못 받아본 사람. 그래도 안에 못 들어가 귀신에게 그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문제가 안 풀린다고 걱정을 하고 돌아댕기고 사업이 안 풀린다고 걱정을 하고 그런 귀신 들린 게 귀신 들린 거 기도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점쟁이 무당한테 기도받는 게나 똑같지요. 그 하나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오늘 보증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그 일을 맡아서 그 안에 순종해서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격 딱지가 성령이다. 요거는 내 아들 맞다. 요즘 수박에는 뭐 아무나 딱지를 갖다 막 붙입디다. 저 길에 파는 거 보니까요 누가 사가고 딱지 띄놓은 게 딴 데다 또 붙이고 또 이래 돼. 그런 거 말고 이건 하나님이 주는 성령 보증은 정말로 내 아들 된 사람만 줘. 그 사람은 아버지 부르면요 바로 응답이 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라.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안 됐는가? 지금 왜 나는 문제 부딪히고 있는가? 그래도 안에 못 들어갔어.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질 않았어.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면 바로 주느냐? 아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나? 그렇다면 이제 성령 주겠다고 내 약속만 할게. 이게 엄청난 무슨 소리요? 믿음 선물로 받는 것도 모르고 교회 들어든 게 가짜되고 믿음도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 믿음 선물로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약속만 한다. 왜? 내 아들 됐나 안 됐나 보고 주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택하심까지 입어야. 택하심은 내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만이 정해. 이게 시편 4편 3절이죠. 하나님만이 정해요. 자, 시편 4편 3절 그렇지. 신구약이 설교 때마다 다 안 들어가면 그게 가짜예요. 왜? 다 하나기 때문에. 다 하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둘러보면 가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돼버리고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약 하나님 신약 하나님 그 귀신이요. 한 분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언제냐? 택함을 입은 사람.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다 받았더라도 성령까지 줘서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아멘.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아멘. 하나님이 죄 이제 용서한 다 받았다 옳다 인정해야 성령 선물로 줘. 아멘.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며 성령 받은 거 알겠나? 그래도 안 해도 못 당한 게 무슨 성령을 받아? 아멘. 믿음을 선물로 받아도 성령은 뒤에 주겠다는 약속밖에 없어. 아멘. 이 약속의 비밀이 금법으로만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뭐 책을 가지고 나올 정도 그런 실력 가지고 아이가 예. 대단한 소리 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보 말아요. 아이고 완전 가짜가 진짜 것처럼 그러니까 목회 안 되니 신앙생활이 안 되니 기대도 안 되니 그런 짓 했구나. 아멘. 이제 됩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성령 보증받아 될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한국 살리고 세계 살려 다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보증받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최고복을 받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엄청난 66근이 하나인 걸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 내 양식되는 건 그래도 안에서만이 된다고 했으니 믿는 자만이 양식이라고 했으니 믿음 선물로 받는 길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바른 길로 인도 안 받게 하시사 당신의 아들로 부끄럼 없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들의 보증도 안 받은 게 받은 척하고 했기 때문에 이젠 바로 깨달아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